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흥미로운 소식을 속속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은요, 이 보도를 소개해 드리면서 좀 그 지금 현재 멕시코의 그 마약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여기가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인데, 미국에 입국이 막힌 멕시코 30대 남성이 국경 다리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여기서 요즘 보도에서 보면 극단적 선택이라는 단어를 이제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니까 많이 쓰죠. 그렇죠? 그래서 극단적 선택, 자살했다는 이야기죠. 네, 지금 여기가 멕시코와 그 미국의 국경인 것 같습니다. 미국 입국이 가로막힌 멕시코 남성이 검문소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참 비극적인 사건인데요. 보면 미국의 텍사스주 파와 그다음에 멕시코 타마울리파스주 레이노사 간의 접경지대인 리오그란데강의 국경 다리 위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요. 여기가 텍사스주고 여기가 멕시코인데 여기 레이노스가 여기에요. 저기인데 예, 여기 보니까 여기가 멕시코인데 여기 이렇게 타운이 있죠? 저 여기가 미국인데 이쯤에 보니까요. 와, 이것도 굉장히 집이 많이 모여있네요. 예, 레이노스라는 곳인데 여기 보면 다리가 있어요. 그게 리오그란데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마 국경 검문소인 것 같은데 여기서 사건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보시면 그래서 멕시코 국적의 남성이 망명 신청을 위해서 미국 입국을 시도하다가 미국의 세관 국경 보호국 요원에 의해서 저지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다리는 평소 화물차만 운행하고 사람은 통행할 수 없는 다리다. 그래서 목격자에 따르면 이 남성은 다리 중간에서 CBP 요원들, 그 미국 측 요원들과 실랑이를 벌였으며 요원들의 요구에도 물러서지 않자 요원이 손총에 팔을 맞기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나는 이제 멕시코로 돌아가면 죽는데 여기 지금 그 국경을 건너갈 수도 없고 팔에는 총을 맞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남성은 몇 미터 물러났다가 요원들이 다시 다가오자 오단에서 흉기를 꺼내 목에 자해를 해서 목숨을 끊었다. 끔찍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도의 그 뭐라고 할까요? 결심을 했다는 거는 이미 여기서 만약에 그 희망이 없다면 목숨을 끊자 벌써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죠. 그래서 CBP 요원들은 물론 국경을 통과하기 위해 기다리던 화물차량 운전자들도 이 광경을 목격했다. 끔찍한 장면이었을 텐데, 그죠? 이 남성은 30대라는 것 외에 신원이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으로 가려는 동기도 불분명하다. 하지만 대부분 미국행을 원하는 멕시코인들은 자국에서 범죄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범죄 조직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데 지금 국가가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마약 조직의 강력 범죄가 많은 최근 멕시코는 살인 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다. 그렇죠, 여러분. 특히 미국은, 멕시코는요. 그 마약의 중계지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 국경을 맞대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그러니까 가장 밀수 같은 게 일어나기 쉬운 그런 환경이죠. 참 이게 그래서 굉장히 마약이라는 게요, 여러분. 물론 인간 개인의 삶을 망가뜨리기도 하지만요. 일단 경제 기반을 완전히 교란시키고 그래서 경제 활동 같은 것이나 경제를 완전히 마비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정 거래 같은 것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제 공권력의 어떤 부패, 이런 것과도 관련이 되게 되고, 나중에, 결국은 그런 것이 정치로까지 뻗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큰일 나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의 마약왕이라고 했었던 예전에, 파블로 에스코바르라고 하는 사람 유명하죠. 그 사람 같은 경우, 막 자기가, 정치인들을 구워 삼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실패하니까 어떤
누구가 국무총리였나요? 국무총리가, 콜롬비아 국무총리가 그 에스코발의 과거를 까발리니까 또그 국무총리를 암살하죠. 이렇게 완전히 개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이라는 거는요,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국가의 기반 자체를 흔들 수 있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네. 그래서 보시면, 그래서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아, 그럼 멕시코는 도대체 어떠한 지금 그런 마약에, 카르텔이 어떠한 짓을 저질렀나, 이런 것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을 위키에서 찾아봤습니다. 나무 위키에서 찾아봤는데요. 굉장히 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조금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벌써 개요부터 되게 방대합니다. 멕시코 카르텔, 마약 카르텔. 멕시코는 상대적으로 다른 남미 국가들에 비해서 내전이 거의 없어서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보니 일반적인 남미 카르텔의 이미지 포장 전략이 잘 먹히지 않는다. 그렇죠, 여러분. 그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에스코바르 같은 사람은 자신이 굉장히 선한 사람이고 의적인 것처럼 포장을 하죠. 막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도 나눠주고요. 메데인이라고 하는 자신의 고향 사람들한테 막 돈을 엄청나게 나눠주기도 하고 뭐 축구단도 운영하고 막 이미지를 막 포장하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멕시코는 잘 먹히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확고하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멕시코의 조직들은요, 주로 공포를 기반으로 조직을 유지한다. 이게 더 끔찍하네요, 공포. 그래서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납치, 인질 이런 게 아주 빈번하죠.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거나 비난하는 경우 고문 등을 동반해서 잔인하게 보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와, 진짜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유튜브에서 무슨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비난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납치돼서 고문당하거나 하는 일은 없잖아요. 근데 여기는 있다는 거예요. 진짜 끔찍합니다. 상상만 해봐도 이런 데 살고 싶지 않죠. 그래서 현지 언론에서는 보복이 두려워서 아예 카르텔에 대한 언급을 자제할 정도다. 포기한다. 그렇죠? 그래서 대신 미국에서 보도해 줄 정도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항상 이런 경우는 뭐가 문제겠습니까? 정부가 안정적으로 정권을 유지하는데 카르텔이 설친다. 그러면 결과는 뻔하죠. 뭡니까? 정부와 카르텔이 결탁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보십시오. 그래서 정권 자체는 안정적이지만 내부 부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하다. 그럼 이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정권도 감시하고 있어야 되고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짬짬이 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항상 감시해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내부 부패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해가지고 일처리를 못하겠죠. 왜냐하면 특히 여기 보십시오. 특히 멕시코 정부의 재정 상황이 막장에 가깝다 보니까 정부에서 주는 월급만으로 생계 유지가 어려운 다수의 지방 하위 경찰관들은 카르텔과 공생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사건을 잘 다룬 영화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추천해드리는 영화인데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시카리오라는 이 영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이게 참 재밌어요. 이게 미국의 FBI 요원이고 이 사람은 CIA 요원인데 FBI와 CIA 요원 간의 이 어떤 조직 간의 어떤 이상한 기류, 알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요. 이 사람은 자신의 개인의 사적인 어떤 보복을 위해서 또 뭐 그 어떤 조직에도 속하지 않지만 고용된 사람으로 나오는데 나머지 스포일러니까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아주 긴장감이 느껴지고 그런 영화인데 여기서 보면은 멕시코의 지방 경찰관이 그 카르텔하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결탁돼 있는 것이 나와요. 참, 아, 근데 되게 재밌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거 꼭 멕시코 이야기예요. 이게. 그래서 공생한다. 그래서 그들이 주는 콩고물을 받아먹고 또 간부층들은 카르텔이 제공하는 막대한 뇌물을 받아먹으면서 부를 유지한다. 아, 참, 이게 나 진짜 지금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 뇌물을 받아먹고 오히려 그런 걸 유통하는 걸 눈감아주고 있으니 이게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짜. 예. 심지어 연방경찰은 경찰청장까지 부패범죄에 연루되었다. 이야. 그런데 이건 남미 국가에서는 뭐 콜롬비아도 그렇고 그쵸? 그런 사람들이 많죠. 그러니까 결탁하는 사람들이 있고 있죠 항상. 그렇죠? 정보를 제공해주고 그죠?
특히 미국으로의 주요 마약 밀수 창구인 접경 지역은 치안 당국과 잦은 총격전으로 치안이 매우 불안정하며 마약 밀수 자체를 위해 유지되는 지역도 상당하기 때문에 카르텔의 영향력이 가장 막강하여 치안이 불안할 수 있다. 저 여러분 보시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제가 국어를 다시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이 보십시오. 멕시코 국경 지역인데 보십시오. 보면 이 국경을 한번 쭉 펼쳐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어마어마한 길이입니다. 굴곡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데를 다 감시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꼬불꼬불한 국경이 있고 이렇게 그 강을 따라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이런데, 무슨, 여러분, 국경의 길이만 해도 상당합니다. 우리나라, 그거보다 길어요. 그렇죠? 이거 어떻게 다 감시합니까? 이런 거. 여기서부터, 서쪽에서, 그치? 여러분, 멕시코는 굉장히 큰 나라예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거 접경도 엄청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게 병목처럼 돼 있잖아요. 병목. 그렇죠? 이런, 예를 들어서 콜롬비아 같은 데서 코케인을 생산하고, 이런 열대 지방, 이런 데서 막 코케인을 생산해가지고, 이게, 예전에는 뭐, 뭐 바하마 제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이 플로리다로 이쪽으로 넘기기도 했거든요. 에스코바르 같은 사람은요 이쪽으로 여기다 거기다가 무슨 탈세 지역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데에다가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실어나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직접 이렇게 옮길 수가 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어디선가 이런 데서 뭐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멕시코는 정말 미국하고 접경을 대고 있는 게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나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리라는 것도 참 중요해요. 그죠? 그래서 무엇보다 멕시코는 국토가 넓다 보니 아까 전에 봤죠? 너무 넓어요. 그래서 멕시코 주 하나가 큰 주들은 작은 나라만 하나. 실제로 그렇죠? 보니까 엄청나죠? 그래서 멕시코 시티 같은 도시는 그 마약 어떤 밀수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하는 그 위험한 지역인 사우다드 후아레스 1800km가 떨어져 있으니까 수도에 앉아 있으면은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나고 있는지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도 알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휴양지로 유명한 칸쿤까지는 육로로 3390km나 떨어져 있는데 칸쿤은 여러분 미국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요. 그 굉장히 관광업이 발전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마약 카르텔들이 이 칸쿤에서는 오히려 그 휴양 오는 그 미국인들을 강도나 도둑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그런 돈 받고 보호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참 웃기는 나라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돼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외교통상부가 지정한 여행 유의 지역으로는 이런 거 바하 칼리포니아 주로 북부지방이죠, 북부지방. 시날로아 뭐 이런 데다 거의 북부지역 접경 지역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멕시코를 갈 때는 남쪽이나 그쪽으로 그래서 남동쪽에 있는 그런 멕시코 시티나 그런 쪽 칸쿤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야, 참. 그렇다. 특히 북부지역을 할때 여행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그러면 도대체 왜이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 역사를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역사가 쭉 지금 나와 있는데요. 재밌는 게 여러분 이 역사를 알고 싶으면요. 넷플릭스의 이 유명한 드라마죠. 나르코스 멕시코를 이거 한번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재밌어요. 그렇죠? 이게 가야르도라고 하는 인물인데 이게 멕시코의 이제 그 마약 산업을 이렇게 일으킨 장본인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면 지금 쭉 나와 있으니까요. 이런 걸 쭉. 네, 이거 한번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 근데 이거 참 재밌는 게 여기 미국인 요원이 잠입했다가 살해당해요.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이 살해당한 이 DEA 요원 마약 그 정보국인가? 마약 그 어떤 그런 단속국 직원이 잠입했는데 얘를 이 카르텔이 죽여버려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아주 엄청난 복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시즌 2에서는 그 복수극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고요. 자, 역사를 간단히 살펴볼게요. 1930년대부터 금주법을 어겨가면서 미국으로 향한 각종 밀수로 돈을 벌던 멕시코 범죄 조직들이 주요한 마약 카르텔로 성장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금주법이 미국에서 시행됐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는 갈수록 단속이 심해지고 그다음에 밀수하는 조직들의 어떤 그런 정보들이 많이 노출이 되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제 밀수 조직이 점점 작아지다 보니까 이제 그 멕시코에서 그러한 그 국경 지역에서 몰래 술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몰래 이렇게 국경을 넘어 가지고 파는 이제 그러한 조직들이 있었나 봅니다. 근데 걔네들이 역시 하던 놈들이 이제 좀또 한다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마약 카르텔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 역사는 펠릭스 가야르도라는 인물이, 아까 전에 이 나르코스 멕시코 이 사람이, 여기 이 사람이 가야르도라는 사람의 역할로 나오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뭐 가야르도 좀 약간 되게 비열하게 생겼어요. 어쨌든. 네, 원래는 멕시코 서북부 연방 경찰 요원이었는데, 벌써 나오죠? 그쵸? 사범 요원이었는데, 원래. 그쵸? 그런데, 과달라하라 카르텔을 조직해서 1980년대를 주름 잡으며, 멕시코 미국 국경을 통하는 모든 마약 밀매 사업을 지배했다고 합니다. 야, 경찰 출신인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세계 최악의 마약왕이라 불리는 호아킨 구스만 로에라도 그의 부하였다. 그래서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과 협상해서 멕시코를 통한 코카인의 육상 밀매 루트를 개척한 것도 이 사람이네. 진짜나. 그러니까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은 이렇게 바하마를 약간 해상 통로를 통해서 비행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 플로리다로 주로 날랐거든요. 마이애미 쪽에, 플로리다 주의 마이애미로. 그런데 여기서는 육상 루트를 개척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의 단속에 해상과 공중을 통한 루트가 괴멸된 후에, 9.11 테러가 뭔가 연관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테러가 나타난 이후에 미국은 이제 해상과 공중을 통한 그런 것은 이제 철저히 단속을 했나 보죠. 그쵸? 왜냐면 9.11 테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행기를 통해서 직접 본토를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 해상과 공중을 통한 루트는 이제 철저히 감시하니까. 그러니까 9.11 덕분에 얘네들이 먹고 살게 됐네. 남미의 코카인이 미국으로 유입되는 유일한 통로는 육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멕시코에, 그렇죠? 마약 카르텔이 됐다. 그러니까 9.11 테러가 멕시코를 또참그 어떤 비참한 역사로 또 몰아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또 돼버렸네요. 그래도 참, 참 문제다. 그래서 그가 몰락한 건 1985년에 그의 동업자인 라파엘 카로 퀸테로가 미국 DEA 요원 카마레나의 살해 용의로 체포되면서부터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요, 미국 자신의 국가의 요원을 건드리거나 하면은요, 완전히 진짜 그냥 그거죠? 복수의 화신이 돼버립니다. 진짜. 미국을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가야르도는 미국의 추적을 받아 결국 1989년에 체포되었는데, 그 전에 그는 자신의 조직을 친척 및 부하들에게 분할해 놓은 상태였고, 여러분 이렇게 분할해 놓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뭐 아랍의 왕조들 보면 분할해 놓으면 또 이게 분열의 씨앗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들 분할된 조직을 막후에서 조정하면서 여전히 전국적인 사업을 감독하던 중이었다. 이때 분할된 조직들이 멕시코카 마약 카르텔의 기원이 된다. 아, 이렇게 쪼개 놓으면, 여러분 이렇게 쪼개 놨으니까 또 이거는 또큰 문제예요, 또, 그죠? 서로 싸울 거 아닙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루트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게 나와 있고요. 어쨌든 좋다 그런 거죠. 그래서 멕시코의 마약 카르텔이 주요 조직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9.11 테러 사건 때문이다. 아까 전에 했죠. 미국은 해상과 공중 경계를 강화했고 9.11 이후에. 그래서 콜롬비아 등 기존의 마약 공급책들이 이제 해상 유통이 마비되어 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콜롬비아가 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마약 범죄를 크게 소탕하는 데 성공했을 때 미국의 해상 보안 강화 때문에 남미 마약 범죄 조직들의 돈줄이 끊겨서 세력이 이미 크게 약화된 상황을 보게 됐다. 그러니까 라이벌이 망하니까 자기는 뜨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육로 루트로 변경했다. 근데 육로 루트로 변경을 하는데 멕시코가 예를 들어서 작은 땅이면 어떻습니까? 멕시코가
미국의 경계선이 예를 들어서 짧다, 그럼 거기만 막으면 되는데, 너무 넓죠, 그쵸? 너무 길어요, 그 접경이. 그래서, 이 과정에서 멕시코 조직들은 남미 카르텔들로부터 막대한 밀수 비용을 받아챙기면서 돈방석에 앉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생산을 해서, 그쵸?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콜롬비아가 자기네들도 생산하고 자기네들도 운송까지 해가서 돈을 많이, 마진을 많이 남겼는데, 이제 운송은 이쪽, 멕시코 쪽으로 맡기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멕시코 사람들이 돈을 엄청 벌게 되는 거죠. 또한 미국이 남미의 정권들과 협력해서 남미 마약 카르텔을 직접 조진 결과, 남미의 거대 카르텔들이 소규모로 쪼개졌고, 그 과정에서 마약 생산량이 감소하자, 멕시코의 조직들은 또 마약을 생산하기까지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운송이었는데 지금 생산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약 청정국이, 우리나라는 지금까지는 마약 청정국이었는데, 절대로 이런 식으로 마약 중개국이라든지 마약 생산국까지 가면 이거는 뭐 나라 끝장난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죠? 뭐 우리나라는 마약 생산을 할 정도의 땅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마약 중개국이 된다든지 아니면 마약 소비국이 돼도 그것도 문제가 엄청 큰 문제예요, 여러분. 이거는 항상 이거는 진짜 마약은 그야말로 이거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죠? 그래서 본격적인 마약과의 전쟁은 펠리페 칼데론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와, 그래도 마약과의 전쟁을 시도한 대통령이 있었네. 이 사람 뭐 괜찮나? 그래서 정치 혼란이 빚어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멕시코 마약 카르텔 지원을 받는 정치 세력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멕시코 마약 카르텔이 미국에 마약을 파는 데 집중하고 있던지라. 멕시코 내의 마약 중독 문제는 심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냅두면 언젠가는 문제가 될게 뻔하기도 했고, 사실 멕시코 입장에서도 마약 카르텔이 정경 유착과 연계되어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상당한 골칫덩어리였다. 그래서 정통성 문제를 해결할 겸 사회 문제도 해결하는 게 겸사겸사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네요. 결과적으로 볼때이 결정은 최악의 한 수가 되어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마약과의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카르텔들은 정부 조직으로부터 자기 조직을 지키려고 마약을 판 돈으로 인력과 무기들을 끌어들이면서,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사병들을 이제 모으기 시작하겠죠? 마약 카르텔들의 무장화가 가속되면서 마약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희생자는 잇따랐다. 야, 씨, 진짜. 그, 아이고,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완전 진퇴양난이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부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정부가 그런 정책을 발표하니까 얘네들이 또 돈은 있으니까 마약 판 돈으로 또 무장을 하고 사병을 모으고, 빈민층 어린애들 이런 애들 또뭐 엄청 막, 진짜 이거 진짜 어떻게 이런 나라에서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카르텔의 무장화로 인해서 치안은 악화일로를 걷기 시작했으며, 가장 근본적인 빈곤율 감소는 이루어지지도 않았기 때문에 많은 빈민층들이, 여러분 보면 빈민층들이 이런 데서 살면은 돈 벌고 출세하는 방법은 카르텔의 단원이 되는 것밖에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젊은 애들이 그냥 이런 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에 환멸을 느낀 멕시코 국민들이 제도혁명당 소속의 페냐 니에토라는 사람을 당선시켰지만, 미국의 압력으로 마약과의 전쟁을 지속했고, 결국 2018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인들마저 대거 희생당하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런 수를 쓰면은 또 저런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나고, 진짜 이거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국가라는 것이 진짜 이 건전성, 예? 그다음에 이 정치인 하는 사람들의 이 도덕성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알수 있습니다. 정말 진짜 이거 끔찍하네요. 이런 나라에 살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어쨌든 멕시코 카르텔들은 마약 생산보다는 밀수에 집중하는 조직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 인접한 접경 지역을 근접거지로 한다. 그런데 다수의 조직들이 피가 흐르는 경쟁을 반복하며 범죄 사업을 유지한다. 아까 전에 보니까 그 가야르도가 구속되기 전에 이렇게 찢어놓은 것들이, 굉장히 파벌들이,
또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 간의 피를 피로 씻는 항쟁은 접경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 지역은 360을 헬게이트다. 아, 야, 그래서 4년간 3만여 명이 카르텔 간의 전쟁으로 사망했고 또 젊은 사람들 아닙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또 아, 참. 2010년 한 해에만 1만여 명이 목숨을 잃었답니다. 아, 진짜. 네, 이렇게 죽어나가도 조직이 유지되는 데에는 멕시코의 높은 실업률이 한몫하고 있다. 그래서 직업을 가지기 힘든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범죄 조직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공급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은 이 사람의 목숨을 사람의 목숨으로 보지 않겠죠. 이 조직의 윗대가리들은 또 그냥 하나의 부속품으로 볼 거 아닙니까? 아유 진짜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 생활이라는 게. 뭐 가서 사람을 총 쥐어주면서 사람을 죽여라 그러면 죽여야 되고 막. 그래서 접경지역은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각종 지하경제사업으로 상당히 많은 일자리를 양산하고 있고 미국으로 탈출하려는 사람들 또한 많이 모이고 있다 보니까 멕시코 전역에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도시가 유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쨌거나 기회를 가만히 있어도 죽을 거 그냥 깽가니로 하다 죽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접경지역에 몰려드니까 그러니까 마약 카르텔들은 인력은 뭐 무궁무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보지 않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 군인, 민간인 깽단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사람이 죽어나간다고 합니다. 죽이는 방법도 매우 잔인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총살한 뒤에 사막에 내버려 두거나 참수만 하면 양반이고 일부 고호 영상에 나온 것처럼 온갖 날붙이자 날붙이를 동원해 포로들로 참수하고 아유 고문하다 죽이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을 죄다 참수한 다음에 머리를 모아서 버려놓는가. 아유, 내장을 파헤쳐 놓고 생식기를 도려내고 토막살인하고 성기를 자르고 죽인 다음 구성기를 입에 물린다든가 상대가 여자일 경우 전기톱으로 가슴 부위를 찢어버린다. 잘라낸 머리에서 뼈와 살을 분리하고 남녀 불문하고 옷이랑 옷을 다 벗겨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 다음 죽이고 여성일 경우에는 성폭행 당하고 살해되고 살해가 아니더라도 카르텔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들도 부지기수라고 하네요. 완전 치안이 그냥 사람은 죽이면서 실실 웃는 행위까지 한다고 합니다. 아이고 진짜. 그런데 문제는 이제 타 조직과 자기네들끼리만 싸우면 뭐 그래나 나은데 자신들을 비판하는 법조인이나 언론인, 정치인, 그다음에 경찰, 군인 등에 대해서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잔인하게 살해하니. 그러니까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옳은 말 한마디 했다가 그냥 저거예요. 목이 날아가는 거예요. 진짜로 목이 날아가는 겁니다. SNS 등 온라인에서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는 인반인들도 살해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심지어 대통령마저도 시민들에게 온라인에서 카르텔을 비판하는 글이나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공개적으로 말할 정도라고 합니다. 타 조직원들 도심지 한가운데서 처형하거나 목을 매달아 두는다. 그래서 대부분 잃을 게 없는 빈민들이나 외국의 반군 출신에서 법을 지키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야, 이거 진짜 무섭다. 무서워요. 그죠? 그래서 멕시코에 체류하는 동안에 SNS를 통한 마약 카르텔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다. 이거 자살행위입니다, 여러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거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죠? 한국은 법치 국가 있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가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고 얼마나 안전한 나라입니까, 진짜. 한류 열풍으로 인해서 한국어도 나름 주의하는 것이 좋으며 중국어는 멕시코인사회에 굉장히 어려움을 안겨서 정 비판하고 싶은데 중국어에 능통하다면 중국어로 비판하는 것이 좋다. 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저도 살짝 무서운데요. 뭐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이 쭉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상태다. 너무나 굉장히
무서운 지금 그런 거의 완전히 그거네요. 그 헬게이트가 열린 상황이다. 멕시코는 진짜 큰일입니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인터넷에 자신을 고발하거나 비난한 글이나 영상을 올린 사람의 신상을 털어 시체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2011년에. 그래서 멕시코에서는 뭐 유튜버들도 카르텔을 고발하지 못하겠네요. 그렇죠? 와. 그다음에 2017년에 인터넷에서 카르텔의 두목을 조롱한 멕시코의 인기 유튜버가 살해됐다. 진짜 무섭다. 야, 진짜 현피 정도가 아니네요. 그냥 테러네, 테러. 그죠? 그런데 멕시코 정부가 꾸준히 카르텔을 단속하고 있으며 멕시코 군경의 작전이 점점 효과를 거두어 가에 따라서 멕시코인들이 희망을 되찾고 있다. 다행이네요. 이런 게좀 이렇게 돼야죠. 그래도 진짜 이거 멕시코라는 나라가 이게 지금 이거 마약 때문에 국가가 이렇게 망한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성해야죠. 자성해야죠. 그래서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많이 그래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2019년에 1월 30일에 멕시코 대통령이 마약 카르텔과 전쟁을 중단하고 투입된 군병력 일부를 제조시켜 수비대로 쓰겠다고 밝혔다. 그래서 2000 이렇게 좋아지는 듯 했는데 완전히 지금 항복 선언을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치안이 붕괴되니까 지금 더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멕시코의 마약 범죄가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다 보니까 대중문화에 반영돼서 멕시코 정부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여러분 그렇죠? 요즘에 그 아까 전에 그 제가 보여드린 이 영화와 드라마만 해도 아 그거 보고 있으면 이런 데서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영화보다 더 잔인하면 잔인했지 덜하지 않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2010년 뉴욕 소재 화장품 회사 MAC는 사우다드 후아레스에서 발생한 여자 집단 살인 사건. 야, 여러분 진짜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을 보이는 창백하고 으스스한 색조를 이용해서 메이크업 컬렉션. 그러니까 완전히 그 이미지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게임들 같은 것도 이런 게 나오는데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들 지금 멕시코 카르텔이 이제 자신들이 이제 경찰들과 이제 싸우기 위해서 하는 이거 완전히 중학이죠. 이거 뭐 수류탄도 있고 여러분 와 진짜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야 이거 장갑차 같은 것도 자신들이 만들었나 봐요. 이런 거. 야 진짜. 그다음에 마약 운반을 위해서 이런 것도 그렇죠? 이런 잠수함 같은 것도. 진짜 별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일반 여행객. 그래서 멕시코 북부는 될수 있으면 여행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렇죠? 함부로 들러가면 안 되고요. 지금 그런 이야기 쭉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요. 장기 체류자는 이제 그다음에 조절 조직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 이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미국에 입국이 막힌 멕시코의 30대 이 남성이 이렇게 살해됐다. 살해된 게 아니라 자살을 했다라는 보도로부터 미국의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알려드렸는데요. 진짜 무섭습니다. 그렇죠? 무섭고, 아, 정말 우리나라는 절대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렇죠? 요즘에 보면 뭐 마약 사건들이 여러 군데 오르내리고 있죠. 그렇죠? 특히 뭐 유학 갔다 온 사람들이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유학 갔다 오고 돈이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뭐 클럽에서 마약을 구입한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다고 하는데 이제 그런 걸좀 철저하게 단속해가지고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진짜 마약 청정국의 지위를 계속 유지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도 아마 마약 청정국에서 상당히 멀어진 것 같아요. 절대로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절대로 마약에 오염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서가산이었습니다.